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에 총 15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AI 모델 개발, 로봇 자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대 1.2%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. 산은행은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